이번 영상에서는 오라클 19 버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라클 사이트로 이동을 해줄게요. 프로덕트 클릭,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릭. 아래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보입니다. 자신의 OS에 맞는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줄게요. 다운이 다 됐으면 압축을 풀어줍니다. 아래쪽에 셋업 파일을 실행시켜 줄게요.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버튼 클릭, 다음 버튼 클릭,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다음을 클릭을 했는데 1234로 입력을 했더니 빠꾸를 먹었어요. 좀 더 성의 있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확인까지 입력한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치 버튼 클릭. 여기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커피 한잔 하시고 오셔도 돼요. 저는 편의상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이제 오라클 설치는 끝이 났고요. SQL 디벨로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고 디벨로퍼 툴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기 SQL 디벨로퍼가 보이네요. 클릭을 해주고 역시 자신의 OS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압축을 풀어주고요. 얘도 시간이 좀 걸려서 속도를 빠르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제 툴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테스트로 사용할 계정을 한번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SQL 플러스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Create User를 해줍니다. 당황하지 말고 19버전에서는 사용자명 앞에 C#을 붙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이제 테스트 계정에 권한 부여를 해주도록 할게요. 권한이 부여가 되었고요. 이제 SQL 디벨로퍼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접속 정보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원하는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아까 생성한 사용자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름을 ORCL이라고 넣어주고요. 테스트를 해보면 성공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접속을 해줄게요. 접속이 되었고요. 이제 테스트로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명은 테스트로 하고 컬럼 하나를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이 됐고요. 셀렉트를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 하나를 인서트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